저는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하면요, 가장 이득 볼 인간들이 누군가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저는 윤석열 X파일이 찜찜해요. 늘 여러분들에게 왜 찜찜하다고 하냐면, 이게 민주당의 공세에 의해서 아니면 의회의 녹취록이 터져서 언론이 보도를 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게 터졌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충분한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중앙에서 터뜨리고, 그렇죠? 보수 농객에 의해서 이게 터지고, 그것도 김무성 보좌관 출신이, 그 사람이 뭐라고 자기가 기관에서 만들었다고 볼수 있는 파일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국정원 출신이거나 아니면 어디에 정보기관 출신의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저 정보에 접근성이 있으니까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보수 농객에 불과한 전직 보좌관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파일이 저 사람이 단독으로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상해요. 그리고 중앙에서 이 X파일, 여러분들, 제대로 하면 윤석열의 어떤 문제를 X파일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조중동이 쓸까요? 난 거기서부터 이상했어요. 조중동이 자극적인 윤석열 X파일이라는 말들을 언론에서 떠들어 줄까? 과연 이게 우리가 만약에 터트렸다 그러면 윤석열 X파일이라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터트려 줄까?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갑자기 최정희가 대권 후보에 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국민의힘이 실드를 쳐요. 국민의힘은 제2의 김대엽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윤석열을 감싸고, 조중동은 X파일에 대해서 존재를 점점 의혹을 부풀리고, 가만 보면 민주주의는 가만히 있거든요? 지네끼리 싸움 난 거죠. 그렇죠? 지네끼리 싸움이 났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 하나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 장성철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다가 제가 아 이거 잘못하다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게 뭐냐면, 사찰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 처음에 윤석열 길들이기.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흐름이 잘못 흘러가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을 사찰했다가 나올 것 같아. 지금 내가 가만 내 느낌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봐도 윤석열은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웠는데, 윤석열의 X파일의 출처를 기관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쵸? 윤석열의 X파일이 나온 걸 기관이래. 기관이라 그러면 누가 봐도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검찰, 근데 검찰은 윤석열에 대해서 뒷조사를 할 리가 없겠죠? 검찰은 아니에요. 국정원 아니면 기무사예요. 제가 보면 국정원 아니면 기무사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국정원 기밀 자료가 이 장성철이 나왔다. 그러면 조중동은 그대서야 일제히 문재인 정부 윤석열 사찰했다로 가버리면, 야, 이거 씨발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문재인 정부 윤석열 사찰했다 그러면 윤석열의 X파일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부조리한 내용들은 다 건너가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사찰로 덮여버리거든요? 내가 보면. 왜이 사람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을까? 응? 왜 조중동은 X파일이라고 띄울까? 응? 제 생각이 맞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대비해줘야 된다는 거야. 얘네들은 맘만 먹으면 윤석열 X파일 하나 못 덮을 것 같아요? 박준형이나 오세훈이, 여러분들, 그 수많은 증인들이 나타나고 의혹들이 밝혀지는데, 사건 덮는 거47 재보궐선거에서 봤죠? 막 여기저기서 박준영 와이프 뭐뭐 조형물부터 다 나올 때그 덮는 거 봤잖아. 한 방에
오세훈이 내곡동 땅 생태탕 나오는데 덮는 거 봤잖아. 생태탕 사장이 오히려 벌금 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를 덮잖아요. 어? 저도 아직은 조중동의 윤석열 길들이기에 한 표를 줘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상한 제보를 하나 받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처음 얘기하는데 제가 어제 제보를 하나 받아요. 어떤 제보를 받았냐면요, 윤석열이가 밤 10시 06분에 제가 사실 사진을 공개할까 했는데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이건 제가 단독으로 갖고 있는 건데 윤석열이가 어제 서초동에서 밤 10시 06분에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옵니다. 만취가 돼 있어요. 만취가 돼 있어요. 만취가 돼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윤석열은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있어요. 서초동에서 어제 10시 06분에. 근데 윤석열이 어떤 머리가 하얀 양복을 입은 사람의 손을 꽉 잡고 있어요. 되게 절친인 것 같이 손을 깍지를 끼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저에게 제보하신 분이 그분과 한 3m 거리에 있었대요. 3m 거리에 있었는데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반격할 거야. 18 거렸대요. 내일부터 반격할 거야. 내일부터 반격할 거야. 18 거렸다. 제가 여기서 그래서 윤석열 길들이기였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가 이 X파일을 깐 사람들에게 반격을 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의 X파일을 민주당이 깠나요? 아니거든요. 이거는 조중동과 윤석열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건 진짜로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이고 사진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윤석열과 깍지를 낀 사람이 누군지를 아직 얼굴이 확인이 안 돼갖고 제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응? 그래서 내일부터 반격할 거야 18 거렸어요. 근데 저는 그 반격할 거라는 걸 민주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윤석열이가 만취가 돼 있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걸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윤석열이 중앙일보에서 이 X파일을 터뜨리잖아요. 처음에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X파일을 갖고 있다, 자기가 그 X파일을 들여다봤더니 도저히 이거는 커버가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이거를 공개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중앙일보 기사예요. 과거 중앙일보가 이런 장성철이라는 사람의 기사를 놓고 자기네들이 먼저 터뜨릴까? 안 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동훈이라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공보팀에 있다가 대변인으로 있다가 사퇴를 해요. 시간 타임라인을 보세요. X파일이 터진과 거의 동시에 대변인이 사퇴를 하고 조선일보 출신이 사퇴를 하고 기사는 중앙이 터뜨리고 대변인 조선 대변인이 사퇴를 하고 이거는 조선과 중앙이 둘 다 멀어졌다는 거거든요. 윤석열과. 그러면서 갑자기 최재형을 띄워요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최재형이 감사원장 이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뭐냐, 윤석열이는 누가 봐도 대장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윤석열의 입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언론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동훈이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윤시범 발언 이후에 굉장히 윤석열에게는 말을 못하게 막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보팀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메시지를 절제시키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윤석열은 그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동훈이가 자기가 제 발로 윤석열이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죠. 누군가 이동훈 우에 누군가가 너 거기 들어가라 라고 해서 들어갔다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이동훈이가 평소에 지켜보다가 조선일보에 있다가 나는 윤석열이 대변인이 돼야지 그러면서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거대한 누군가가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동훈이가 윤석열 캠프로 들어갔겠죠.
그러면 사퇴하는 것도 누군가가 의해서 사퇴했다고 봐야죠. 생각해 보시면, 그쵸? 이 사람이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는 거지가 아니었다 그러면 나오는 것도 누군가가 야 빨리 나와,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과는 벌써 조선일보 출신의 대변인이 관뒀다는 것 자체가 조선과의 갈등이죠. 표면적으로 중앙일보가 장성철의 X파일을 공개한 것 자체가 중앙으로 벌써 갈등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선과 중앙하면 바로 떠올리는 게 방상훈과 홍석현이죠. 우리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은 방상훈과 홍석현을 만났다는 그런 제보들을 많이 듣고 실질적으로 이상호 기자에 의해서 녹취록도 있죠. 그럼 왜 조중동은 윤석열을 멀리했을까? 단순히 X파일이었다 그러면 조중동은 멀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막았겠죠. 그렇죠? 저는 X파일이라는 걸 조중동이 먼저 입수하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윤석열을 킹메이커로 만들었겠죠. 오히려 윤석열을 이용해서 킹메이커로 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편에 둘라고 하겠죠. 지금 누구보다도 저쪽은 정권 교체가 필요한데 윤석열만큼 매력적인 카드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제가 그러면 윤석열과의 갈등이 어디서 시작됐나라고 생각해보면요, 일단은 지난 정권들의 수사 같은 것들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지난 정권의 수사, 지난 정권의 수사가 하여튼 조중동이 요구하는 메시지와 윤석열이가 검찰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나 그런 게 첨예하게 처음에 부딪혔을 것 같고, 두 번째 윤석열이가 있다 보니까 전부 어떤 기획자에 의해서 자기가 바지라는 느낌이 드니까 여기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후에 자기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서 포진시키고 싶은, 윤석열은 나는 검찰에서 왕이었는데 내 후배들은 다 검찰에 있잖아, 지금 검찰이 옷을 안 벗고 있잖아, 중간 간부 인사가 대대적으로 물갈이가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옷 벗고 나올 때 자기 측근들이나 자기 사람을 신고 싶어 하는데 조중동은 절대 검찰들은 캠프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사실상 시그널을 보냈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검찰당이 돼버리고 검찰이 정치한다라고 하면 대선 이길 수 없다라는 윤석열에게 경고를 했을 테고, 윤석열은 아 안 된다, 누구누구누군 들어와야 된다, 기싸움이 여기서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윤석열은 자기 측근들 누구보다도 잘 챙기는 사람들인데 이번 중간 간부 인사 이후에 사실상 옷 벗을 검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윤석열은 자기 측근들을 데리고 와서 캠프를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조중동 입장에서는 검찰당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너 우리 말 끝까지 안 들어? 그러면 그래 보자, 우리가 너를 커버 치지 않으면 너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라고 하면서 중앙이 X파일을 터뜨리고 조선일보의 대변인은 떠나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급락을 해서 5%가 날아가 버리고 여기저기서 공격받을 때 결국은 윤석열은 적정한 타이밍에 조중동에게 헬프를 치면 이 헬프가 들어왔을 때 조중동은 이 문건을 사찰 문건로 얼마든지 둔갑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 조중동을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지금 이게 흐름이 이상해요. 조중동이 터뜨렸다는 거는 조중동이 얼마든지 이 사건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해서 터뜨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조중동이 X파일이라는 걸 터뜨리면 사람들은 X파일에 대해서 실체가 뭐냐고 하면서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대선이 끝날 때까지 X파일이 뭐냐고 하면서 윤석열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은 대권에 나올 수도 없고 완주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조중동에서 막아낼 수 있는 거를 저는 터뜨렸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윤석열 X파일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계속 폭락할 겁니다. 그럼 윤석열은 대권에 욕심이 있다 그러면 조중동에게 다시 손을 잡았을 때 조중동이 터뜨린 거니까 조중동이 막아도 주는 거를 조중동이 보여준다 그러면 윤석열은 조중동의 꼭두각시가 되겠죠.
저는 기획자의 의도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윤석열 X파일에 윤석열 뒷조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뒷조사를 어디서 문건이 나왔냐라고 하면서 국정원이나 기무사, 문재인 정부에서도 윤석열 사찰, 사찰 시점은 윤석열이 조국 장관의 수사가 시작될 때 이 파일이 만들어진 걸로 추정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윤석열 X파일이라는 그 문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 같이 자기 정권에 맞서는 사람들을 사찰했다 프레임으로 전환시키는 거는 조중동으로 볼 때는 일도 아니거든요. 아니 내가 보면 조중동은 이거는 문재인 정부 사찰했다 계속 일주일만 때려주면 사람들 뇌 속에는 윤석열이가 온갖 비리가 적혀있는 X파일이라는 거는 잊어버리고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사찰했다가 돼버려요. 그러면 윤석열은 조중동에 대항할 생각을 안 하겠죠. 저는 이 사건의 실체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찜찜해요. 터뜨리려면 우리가 빨리 터뜨리고 진실에 감안해서 접근해야 되지, 이게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를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한다 그러면 저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X파일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길들이기였다. 그런 게 저는 무서워요 지금. 오늘 저는 장성철이라는 그분이 유공에서 하는 발언들이 뭔가 이상해요. 첫째, 제가 가장 이상한 건 뭐였냐, 감옥 안 가게 해주면 터뜨리겠다. 그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까면 감옥을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문건을 네가 어떻게 입수했냐, 정보라는 거예요. 정보, 비밀 정보를 네가 누구로부터 입수했냐, 이거는 비밀 유출이다 라고 해서 거기서 자기가 감옥 간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찜찜하죠. 늘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저쪽이 말려갖고 변명을 하고 급급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총구도 들이대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총구도 들이대지 않았는데 지네끼리 싸움 나갖고 윤석열 X파일이라고 하면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는, 누구보다도 희망하고 있는 조중동이 윤석열의 지지율을 뺀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중동의 오만함이에요. 제가 보면 전 이 사람 찝찝해요. 그리고 나와서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6쪽짜리를 좀 봤어요. 6쪽짜리 여러분들 내용만 좀 알려드릴게요. 6쪽짜리는 그냥 목차순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뭐 윤석열 장모, 윤석열의 출생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응? 그리고 제가 야 이게 그러면 해설집도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게 X파일이라고 떠돈다?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으로 드리면, 윤석열 X파일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6장짜리인데 윤석열의 성장 과정이 나와요. 부인 처 김건희, 예 뭐 옛 이름 구명 김명신, 예명 줄리, 이거 다 아는 거거든요. 뭐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뭐 볼케이노 생활, 줄리아나의 조용은 뭐 회장, 검사 양재택 뭐 이런 것들 쭉쭉 나옵니다. 뭐 쿠바나 콘텐츠 의혹들 우리가 다 아는 의혹이에요. 그 다음에 장모 사건에 대해서는 뭐 집안 배경, 뭐 결혼 첫 번째 내였나 뭐 두 번째 내였나 뭐 이런 거 나와요.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 검사 윤석열, 윤서방파, 여러분들 저희가 이게 이상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검사 윤석열 가로하고 윤서방파라는 글이 있어요. 이거 글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완전한 윤석 그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X파일은 아닌데 이렇게 돼 있어요. 검사 윤서방 윤석열 윤서방파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윤서방파라는 말은요 우리 진영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뭔가 이상하죠? 이게 장성철이 갖고 있는 X파일이 아니라 그래도 이 X파일이 돈다는 건요 검사 윤석열 윤서방파라는 말은 우리 측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 우리 측에서 쓰는 말이거든. 저쪽에서는 검사 윤석열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뭐든지 프레임을 뒤질 때 윤서방파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말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이 파일이나 나중에 갖고 있다는 파일이 뭔지 몰라도 우리 측에서 작성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 측에서 작성했다라고 볼수 있는 워딩이 하나 있더라고. 그 다음에 율로남불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율로남불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쓰는 용어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책사, 대호 프로젝트. 그거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거대 악의 카르텔, 이념, 대권 잠룡, 윤석열의 성장 과정, 부친 이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서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 X파일에 대해서 너무 진짜로 X파일이 전면적으로 공개되기 전까지는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X파일에 대해서 너무 빨려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조중동은요, 자기네들이 불리한 거 절대 터트리지 않는 거 아시죠? 진리가 있죠. 조중동 반대로 하면 우리가 이기고, 조중동이 먼저 윤석열 X파일을 깠다라는 것은 분명히 윤석열에 대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이 조중동이 왜 이걸 깠을까를 우리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조중동은 절대 민주 진영을 위해서 하는 놈들이 아니에요. 절대 민주 진영을 위해서 하는 놈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윤석열의 각종 의혹을 X파일로 털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까도 우리가 까고 털어주는 것도 우리가 털어준다. 그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것 같아요. 계속 긴장해야 돼. 이 X파일이 결국 제 촉은 사찰 프레임으로 갈 것이다. 조중동이 노리는 것은 윤석열 X파일을 사찰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근데 여러분들 윤석열의 진짜 아킬레스건이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윤석열의 진짜 아킬레스건은요, 기무사 문건을 덮은 거예요. 기무사 죽어도 수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은 기무사 문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수사를 막은 게 저는 윤석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무사 이 문건은 이 조현천이를 못 잡는 거, 그게 아니라 안 잡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계엄령 문건은 분명히 드러났고, 그렇죠? 계엄령 문건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뒤돌아가서 보면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여러 가지 검사 시절의 의혹도 있지만 기무사 문건을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그랬는데 이게 흐지부지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윤석열을 칠수 있는 게 많지만 뭔가 찝찝하다. 그렇죠?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조중동이 터트렸다라는 거, 한마디로 조중동이 윤석열 X파일을 터트림으로써 윤석열에게 따끔한 어떤 바이러스를 놨다 그러면 해독제도 조중동이 갖고 있다. 그쵸? 어떤 바이러스를 윤석열에게 투여했다 그러면 해독제도 조중동이 들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거를. 조중동은 절대 대한민국의 악의 중심은 조중동이에요. 절대 얘네들한테 놀아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눈 부릅뜨고 이 X파일이 진짜로 공개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흘러나가는 건지
윤석열이 조중동과의 관계가 어떻게 지속되는지, 갑자기 어느 순간 조중동이 윤석열을 싹 포위해서 쉴드를 치기 시작하는 순간 윤석열은 조중동에게 고개를 숙인 것이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잘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어? 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너무 흥분하지 말고, 아까도 이낙연 대표나 조국 장관님 문제도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윤석열 X파일도 왜 조중동이 터뜨렸고, 조선일보 대변인이 왜 이 시기에 나갔고, 왜 조중동이 최재형을 띄우고, 왜 지네끼리 치고받고 하는지, 응?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 응?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응. 진짜 냉정하게 해라. 응? 우리 민주시민들이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너무 치우쳐 있다. 감정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적들이 조선이 윤석열을 까주면 환호를 하고, 그런데 조선은 절대 윤석열을 까지 않는다. 조선은 자기 편에게 총구를 들이대지 않는다. 그건 원칙이다. 한경호는 우리 진영에 총구를 늘 들이대지만, 조중동은 자기네들이 유리한 사람들을 허물도 덮어주는 인간들이지 절대 총구를 들이대지 않는다.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 전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